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란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취득세라는 건 뭔가를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만난 CEO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정말로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개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셔서 회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상품화가 돼서 회사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발 인력 내지는 운영 인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몇번 옮기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임대료를 내느니 이자 부담을 하더라도 사옥을 사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옥을 사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 취득세도 납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점점 잘 됐습니다. 점점 회사는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최초의 뜻을 함께해서 모였던 공동 투자자들도 한명한 명씩 본인의 아이템을 찾아서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하던 과정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이 대표분께서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 개발 인력들이 독립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정말로 시가에 맞게 적정하게 평가를 내서 매입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독립하는 분들도 그 자금을 바탕으로 독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같이 일하던 분들이 독립하면서 이 대표분은 최초에는 지분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점점점 그 주식을 매입하다 보니까 요 지분율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이제 대표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간주취득세 대상이 됐으니 취득세를 한번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상담하시면서 대표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취득세라는 거는 뭔가를 구입할 때 하는 건데, 분명히 사옥을 살때 회사 입장에서 그 취득세를 납부를 했고, 이 사옥은 개인 게 아니고 회사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분이 쌓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아니라 이 대표분, 주주인 대표분한테 취득세를 한번더 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과점주주에 대한 관주취득세란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들어오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취득세를 한번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어떤 특정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그리고 그의 가족, 그외 특수관계자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율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인의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 사옥이 해당이 되겠죠. 이 사옥을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 다시 한번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주취득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50%가 초과하지 않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모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에 40%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를 추가적으로 매입함으로 60%가 됐고요. 50%가 넘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60% 전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새로 취득한 증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가 돼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인데요. 10%를 추가적으로 매입함으로 인해서 7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가된 1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였는데 주식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일반주주로 변했다가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일반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식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30%를 매각함에 따라서 40%가 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일반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40%의 지분율을 더 매입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80%의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80% 전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70%로 과점주주가 되면서 이미 취득세를 한번 부과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최대 지분율이었던 70%와 현재 지분율과 차액 1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통은 여러 명이 합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1인 주주 내지는 가족들로 구성된 그 주주 비율로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100%가 되니 그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취득세를 두 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주취득세라는 조금은 생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분율의 변동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재산 가치가 큰 재산을 구입하게 될 때는 이 간주취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